일단 원작에서 심리적인 묘사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었고, 그리고 시나리오상에서 이제 여러 상황들을 이제 감독님하고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오영재 역을 맡은 장동건 씨랑 마주치기 전까지의 그 긴장감과 또 마주쳤을 때 그 숨 막힘, 숨 멎음,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이럴 때가 굉장히 기억이 치열하게 찍었던 기억이 있고, 그리고 7년 만에 아들을 만날 때 저도 아까 보니까 저도 교도소에 있으면서 머리를 깎고 있고, 또 아들도 사회에 있지만 창살 없는 감옥에 있는 것 같이 머리를 깎고 있고, 그래서 두 아들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